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중요한 정보를 매 부리처럼 콕 짚어주는 매부리 콕 시간입니다. 저는 부동산부 홍정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진단 매부리 콕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중에 핵심이 될 만한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사실상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절반가량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청주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대전 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신규로 묶였습니다.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시, 수지, 기흥구, 동탄, 이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면 이같이 다양한 규제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20%로 낮아집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겹겹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우선 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을 대부분 다 지정을 하고 또 역시 그 인천이나 또 대전이나 수원까지도 특히 과열지구로 격상한 것은 아주 과한 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로 해서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 안정화되는 것이 장기적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정비사업 규제까지 또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와 파주 운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포 신도시를 놓고서는 벌써부터 규제 반사 이익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 역세권인 한강 신도시 유보라 2차 전용 59제곱미터 최근 시세입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에 빗겨나간 여파로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양역에서 9호선을 환승해 여의도까지 가는데 50분 안쪽으로 주파할 수 있습니다. 나름 교통의 편리함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갭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담대를 받으면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제 이게 조정대상지역까지도 가격과 상관없이 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집을 사놓고 전세를 주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 역시 같은 규제에 노출되면서 이제 실거주, 이사 용도로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은 직장인이 보금자리론을 써서 집을 사놓고 여력이 될 때까지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3개월 안에 들어가서 최소 1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다급한 마음에 미리 집을 사놓고 추후 결혼할 때 들어가겠다 이런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을 이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갭투자를 막는다는 의도로 전세자금 대출도 엄청나게 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을 받고 이후 9억이 넘는 집을 살 때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은 분이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살면서 수도권의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 줄여버린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살면서 미래를 위해 나중에 살고 싶은 곳에 전세를 끼고 작은 집 한 채 사놓고 추후를 기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얼마 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사를 통과해서 한바탕 재건축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시군구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 상위 지자체인 시도가 권한을 틀어주고 통과 여부를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규제는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를 강화해 정성적 지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담당자의 재량을 더 많이 인정해서 담당자가 벽을 만져보고 뭐 아직 단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서류상 건물이 늙었더라도 통과를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집을 분양받는 것도 절차를 강화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재건축 대상 집을 사놓고 꼭 그곳에 살지 않아도 조합 분양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합산 기준으로 무조건 2년은 사셔야 자격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조합원 자격이 강화됐죠.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은 거주하지 않은 그 투자자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그동안에 입주할 당시에 이제 새 아파트 시세 차익 이 부분이 이제 쏙 빠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상당 부분 가격 상승세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약보합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그 재건축 사업 시작이라고 불리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안전진단 있잖아요. 안전진단 선정 관리 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이제 변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해서 재건축을 더 이제 세밀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투자에 이제 어려움은 좀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축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은, 왜냐면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막히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법인 투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은 개인대로,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 세율 중 최고 세율인 3%, 4%를 때려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인 명의를 들고 있던 다주택 매물 얼른 시장에 내놔라.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할게 표에서 보시면 법인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주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근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법인 사원용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 법인 주택 현황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칫 큰 폭의 세금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해서 법인 이름의 아파트 투자 기회를 상당히 막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그 부동산 취득, 특히 비업용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원의 복지 차원에서 복지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줬던 건데, 이게 편법으로 이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투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강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GBC, 잠실 마이스 사업 등으로 뜨거운 잠실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토지, 쉽게 말해 집이죠. 아파트. 이런 주택을 사면 본래 목적인 토지의 본래 목적인 이 거주 의무에 무조건 2년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이곳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보는 검사도 아주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거래허가제 또는 토지,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고하고 하면은 괜찮게 돼 있지만은 그걸 누가 신고하고 그 국가에서 계속 얘도 그 허가를 하니 많이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네. 때 거래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허가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기준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진짜 살기 위해서 들어오겠다 했을 때 거래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과거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신도시 주변에 지정됐을 때 가격 안정 효과라든가 그걸 막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목적을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허가해 주세요. 그럼 허가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그 효과가 없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부과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이제 불허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강남이 이제 좀 잡힐 우려가 있지만은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거래를 신청했을 때는 불허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주택거래 허가제도가 도입된다면요, 다주택자나 또는 뭐 비자금을 가지고 주택 사는 사람은 거의 사라질 거고요. 특히 이제 증여나 매매 상황에서도 편법 증여나 매매도 없을 거고요. 시장은 그 안정화되고 투명화되겠지만 사실은 주택 시장은 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6.17 규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의 매수 매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시콜콜 코치하는 폭과 깊이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더 넓은 집, 더 입지가 좋은 집, 더 비싼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시장의 규제 어떤 그 투기에 대한 규제책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상, 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 출구 방향도 좀 마련해야 돼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국 근본적으로는 대책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좀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잘안 나타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차 3법이 추가적으로 더 명확하게 결정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메부리TV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